대부분 직장인들이 올해 마지막 월급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인데요.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으면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바뀐 연말 정산 제도는 한 부모 혹은 1인 가족에 대한 배려가 특징입니다. 이 중 20살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은 방과 후 교재 구입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과 후 과정과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끕니다. 현금 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를 2천만 원, 현금을 400만 원 썼다면 공제액은 2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신용카드를 1,200만 원, 현금 영수증 4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어치를 각각 썼다면 공제액은 3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상훈입니다.